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할 거 없어서 낚시하러 갈 거예요. 왜? 초점이 먼저. 할 거 없어서 낚시하러 간다니. 우리는 오늘 낚시하러 간다. 해야지. 스케줄이 없어.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우중 낚시를 하러 갑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레스턴 스포츠칸을 타고 있는데 사실 저희처럼 되게 어드벤처에는 특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뭐 제 직업 특성상 전국적으로 차량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낚싯대를 항상 트렁크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뭐 물만 보이면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보이면 낚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뭐 장마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낚시하는데 뭐 비 올 때도 낚시하는 게 문제 없으니까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예당저수지, 충남에 있는 예당저수지로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휴게소를 갑니다. 집에서 가서 밥 먹고 그러고 이제 가야지. 지금 저희는 예당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저희는 지금 충남의 예당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우위를 입고 있고 얘는 무슨 슈프림 우위를 입고 와가지고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이 형 따라서 일단 와봤어요. 오늘 저희가 영상도 찍으면서 낚시해서 배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난 진짜 한 번도 안 잡아봤어. 맛을 해봐요. 저희 한번 비 오는 날 우중 낚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너 저 앞으로 던져 저 나무. 저 나무 사이. 오, 잘했어. 아이씨, 전달체 갖고 올걸. 너 근데 저건 뭐야? 곤충 채집 통은 뭐야? 전달통. 왜? 한강에서 잡고 왔거든. 지금 고기가 안 나와서 포인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온 지 1시간 정도 됐고 역시 비 오는 날이어서 사람은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네요. 유튜브 만들려고? 네. 아직 안 나와? 네,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안 나오네요. 우리 집에서도 와요, 저쪽. 네. 저쪽 끝에, 맨 끝에. 여기 여 끝이요? 네. 아,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포인트 이동할까 하고 있어가지고. 차 좋다, 이거. 네, 이게 아웃도어용 차입니다. 아웃도어용 차인데? 네. 똑같은 차인데? 네, 똑같은 차. 이게 어디 차요? 쌍용이요. 쌍용. 네. 그럼 말하면서 계속 녹화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녹화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빨리 와봐요. 네, 차대 있을 때. 네. 그래야지. 나중에 자리 한번 옮기자, 저쪽으로. 네, 여러분. 지금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낚시하다가 저기 낚시 좌대 사장님께서 자기 쪽 포인트로 한번 와보라고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늘 날씨가 어떠냐면은 덥고 습하고 비까지 오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고기가 있어야 다행인데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역시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도 렉스턴 스포츠카는 엄청납니다. 네, 음료수 두 개 주시면, 네, 저희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잡자, 그러면, 진짜. 이런 받칠 때는. 지금 또 잔잔해, 잔잔해. 아, 그렇지. 나오는 거야?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 덕분에 지금 보트 타고 예당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오세요, 지금. 까지 들어와서 아직도 물고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물고기 잡겠다 여기에다가 지금 던져놓고. 아,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비가 오는데 비도 안 맞고 지금 좌대 들어와서 포인트는 되게 좋아요. 진짜 포인트는 되게 좋은데 아직도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좌대가 너무 좋아요. 방도 두 개고. 네, 뭐 지금 좌대 우리 저거 하러 온 것 같은데 리뷰하러 온 것 같은데. 자, 일단 심기일전해서 낚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 고기가 없어. 있는데 못 잡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데 못 잡는 거 아니오? 저희는 낚시랑 안 맞는 것 같네요. 틀렸어. 응,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돼. 저희는 지금 오전에 낚시를 하고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1차전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라면 먹고 저희 2차전 해보려고 합니다. 어때? 너는 소감이 어때? 낚시 해보니까. 아직까지 손맛을 못 느껴서 잡는 게 소원이야. 내가 잡게 해줄게 오늘. 잡는다. 진짜 오늘 하나라도 잡아야지. 잡게 해줄게.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마리는 잡고 가야지. 한 마리씩은 잡고 가야지. 그렇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자주 예당지를 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손맛도 많이 봤었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포인트가 막 물에 잠기는 곳도 있고, 그리고 다 좀 비포장이에요, 다. 그래서 승용차 끌고 오기에는 되게 조심히 들어오는데, 저희는 완전 오프로드 뛰죠. 2년인지 딱 사장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좋으신 분을 만나서 저희가 배도 타고 안까지 들어가서 낚시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아서 큰일이에요 지금. 여기 저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나도 아, 사장님께서 이렇게 복숭아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물이 많아가지고. 잘못 제대로 나갔나? 사장님, 보시기에 차 어떤 것 같아요? 사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가 뭐 쫄고, 그 남자의 어떤 그 느낌? 스쿠치의 그 느낌? 들어가세요. 네. 켰어. 키느라 놓친 줄 알았어. 와,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잡고 가나? 저 이제 낚시 잡아요. 빼줘요. 나 못 뺀다. 근데 확실히 팍 그게 있는. 야, 짜는 것도 힘 엄청 좋지. 네. 근데 그건 진짜 짧구나. 아, 저희는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저희 시켰습니다. 한 마리씩 잡는 거 진짜. 꼴랑 한 마리씩 잡았어. 꼴랑 한 마리씩. 의미가 중요하지. 형은 그러면 안 되지. 형은 그러면 안 되지. 야, 그럴 때도 있고 잘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는데. 근데 진짜 낚시가 생각보다 잡아보면 재밌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성공적으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저희는 마무리하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